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희한하고 엄청나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 오줌을 내가 마시면 내 암이 낫는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믿을래도 그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믿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오줌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암이 낫기도 해요. 절대로 소변으로 암이 날 수는 없거든요. 그 어떻게 소변을 마시고 암이 낫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왜냐하면 소변이란 게그 물질, 그 소변 속에 있는 물질이 그 어떤 물질이에요? 우리 몸, 우리 피 속에서 있던 그 콩팥이 우리 피를 걸러낸 배설되어야만 할 노폐물들입니다. 그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하여 콩팥에서 이미 뭐예요? 피를 걸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콩팥에서 피를 걸러가지고 방광에 모인 것을 밖으로 이제 누는 거거든요. 배설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먹어서 병이 나아요? 왜? 뭐그 소변에 좋은 물질이 있어서 병이 낫는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좋은 물질이 있다고 그래도 그건 낫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 좋은 물질이 나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 사람의 피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 속에 있을 때 낫지, 왜 한번 나왔다 들어가면 나아요? 이거는 말안 돼. 절대로 말이 안 돼. 절대로 말이 안 돼. 근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믿겨진다.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잘 아시죠? 특히 우리 한국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런데 또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뭐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겨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애써봐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믿으려고 애써도 안 되고. 또한번 믿겨진 것은 안 믿으려고 애써도 뭐예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겨지지 않기도 하고, 나는 그만 믿을란다 해도 그럴 수도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 거식증 환자 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보셨죠, 그렇죠? 거식증 환자. 자, 이 사람은 거식증 환자로서 식사를 거부해요. 그래서 빼짝 말랐어. 체중계 자기 자신을 체중을 다뤄보면 36kg밖에 안 나가. 근데 이 체중계 분명히 36이라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울에 보면 자기는 뭐예요? 86kg야. 어느 걸 믿어? 86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86이라는 것은 진실이요? 거짓이요? 거짓입니다. 거짓도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거짓도 사람들이 36은 안 믿어요. 봐, 저울 좀 봐. 너 36kg라고. 그러나 본인은 뭐예요? 아, 저 거울 보라고 내가 왜 36이냐고 86이지. 옆에서 보면 뭐예요? 가관입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보다 무엇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지성보다는 뭐예요? 감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안 믿어요. 저는 요새 그거를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자들, 목사님들한테 딱 설명을 분명히 36이라고 설명을 해. 그런데 86이래요. 아, 이게 결국 이런 것은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사람이 아 나는 86kg가 아니다. 저울이 분명히 36이라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저울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뭐예요? 알아요. 그치? 희한하죠. 다른 부분에서는 다 상당히 똑똑하고 이성적이지만은 이 체중 부분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그럼 이성을 잃게 하고 이렇게 비논리적인, 반이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결국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전혀 비이성적이 돼. 자, 고소공포증. 케이블카를 탔어. 아니, 케이블카에 구멍이 납니까? 근데 이 사람들 케이블카를 타고 어떻게 해요? 식은땀을 흘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곧 뭐예요? 케이블카 바닥에 구멍이 뻥 뚫릴 것 같아. 옆에서 보면 뭐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일 나. 이거 큰일 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공포증. 결국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일단 두려움이 생기면, 모든 이,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환자들은,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얼마나 강의를 요령 있게, 질서정연하게, 그렇죠. 논리적으로, 다른 소리 할 수, 뭐요? 없도록 정확하게 설명해서 결론을 딱 내줘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접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했던 말도 하고, 어느 분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박사님이 안 보이면 맨날 불안해. 그 박사님 보이기만 하면 뭐예요? 박사님 저기 제가 물어볼게. 그럼 좀 또 다른 문제인가? 어저께 물어본 거. 아, 그래서 저는 그분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기 위하여 정말 이번 강의를 하면서 그분을 위한 강의를 제가 많이 했어요. 너무 너무 불쌍해. 막 맨날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지난 한 3-4일 전부터는 조금 뭐예요, 이제 마음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은 생글생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뭐예요? 아니다. 믿어야 될 것을 안 믿을 수, 믿겨지지 않는 것도, 나는 믿고 싶어. 근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뭐예요? 않기도 하고, 나는 이제 이런 거 그만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건 내 마음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을 믿습니다. 아, 오줌 마시면 암이 낫는다든가, 오줌 마시면 당뇨가 낫는다든가, 이 터무니없는 것을 믿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예외도 있겠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것, 도저히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무속적 어떤, 그러니까 무속이라는 것은 항상 그 저변에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안 드리면, 이 굿을 안 하면 뭐예요? 애군이 찾아온다.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무속입니다. 뭔가 신에게, 귀신에게 뭔가 잘 안 해드리면 뭐예요? 성공을 못하고 실패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국회의원 선거에 뭐예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다. 뭐, 그래서 이제 또 이거 하고. 그래서 이 거짓을 믿는 믿음의 그 본질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이런저런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결국 진실보다는 거짓을 믿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거짓을 믿게 하는 실체는 뭐예요? 네? 네? 네, 잡신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거짓을 믿게, 진리의 하나님이 거짓을 믿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왜? 살찌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이죠. 그렇죠? 잡신이야. 정신님이 아니야. 그래서 사단은 잡신은 우리를 두려움으로서 지배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뭐예요? 거짓을 믿게 하는 자,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혹시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잠재적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두려움만 우리가 진짜 없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뭐예요? 아, 얼마나 좋겠어. 특히 여러분이 암을 투병하고 계실 때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해결된다면. 자, 이제 두려움은 분명히 이 사단의 영, 거짓의 영, 잡신의 영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두려움의 뇌파로 만들어서 우리가 두려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 유전자들을 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많을수록 내가 그 나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는 두려움이 더 강할수록 나는 무엇을 믿기가 힘들까요? 진실을 믿기가 힘듭니다. 진실을 믿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두려웠다. 그렇죠. 아버지가 두려웠다. 아버지가 워낙 두려웠는데, 그러면 내가 두려운 사람이 돼.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봤다. 그래서, 교회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뭐를 잘 뭐요 해 드려야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를 상주교 구거나 잘못하면 뭐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틀림없이 뭐예요? 벌을 주고. 그쪽이 내가 훨씬 더 잘 뭐가 돼 있어요? 습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잡신은, 이 거짓의 영들은 거짓을 믿도록, 가능하면 거짓을 믿도록, 우리를 강제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그렇게 돌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지는 뭐예요?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 사단은 조건적 사랑을 주장했는데, 옳다고 주장했는데, 조건적 사랑은 명령하고 상대방을 뭐예요? 부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벌을 줘서라도, 명령하면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고쳐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고 이 세상의 교육 이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강제로 김정은이를 마음을 돌려가지고 갑자기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네? 김정은이로 만드실 수는 뭐예요? 없어요. 절대로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왜?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돼버려요?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조건적 돼버리면요. 이 세상에 생명이 사라져버려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작동시키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이런 많은 비참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서도 조건적이 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무조건적이 되는 순간 이 세상은 없어질 뿐이야. 이 세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도 없어져요? 하나님 자기도 없어져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소변을 마셔서 병 낫지, 암이 낫지 않게 돼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뭐요? 소변이 나버려요. 여러분, 정신병 중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다중인격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다중인격장애. 네.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도 알고 보면, 이중인격 장애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게 심한 사람들은, 사중인격 장애도 있고, 자기 속에 사람이 네 명이 들어있어. 어떤 때는 여섯 명.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한번 딸꾹질만 했다 하면 금방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순식간에 일본 사람이 돼 있어. 경상도 사투리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하고 나면 뭐예요? 서울 말을 그렇게 잘해.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일본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하고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 뭐도 없어진 줄 알아요? 암덩어리도 없어져. 근데 물론 이제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지나면 본인으로 다시 돌아오면 암이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변화가 사실상 뭐예요? 영적인 지배,
영적인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몸 속에 있는 엉어리는 사실상 마음 속에 옛날에 있었던 뭐예요? 그 엉어리를 대표한다고 보면 돼.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엉어리가 점점 뭐예요? 사라지면 엉어리 사라지게 하는 법 여러분 제가 강의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서 내 암은 점점 조금씩 작아져서 자 이제는 집에서 가져온 진통제도 뭐예요? 안 먹어도 되고 또 3cm에서 뭐 1cm가 아니라 5mm만 줄어도 네, 이 뇌에서 뇌에서 물을 자꾸 그 뇌척수액이라는 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뇌도 이렇게 뇌도 물이 항상 돌고 있어요. 그 물이 고이는 호수 같은 데도 있고 또 강도 있고 그래요. 이 뇌 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척수 쭉 이 끝까지 내려가서 그 물이 쫙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암 덩어리가 생겨서 근처 생겨서 그 강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강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이 자꾸 어떻게 고여. 물이 고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두통이 심해지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증세가 생기니까 여기다가 이제 뚫어가지고 그 이 호수가 있어 뇌 속에 그 호수에다가 호스를 박아가지고 관을 박아가지고 쭉 이렇게 목을 통해서 가지고 복강까지 복강에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그러나 여기 지금 암 덩어리가 0.5cm, 0.6cm만 줄어도 어떻게? 이제 강물이 터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호수 없이도 내가 아무런 증세 없이 살 수 있고 그게 이제 조금 0.5cm 줄었으면 좀 있으면 또 0.8cm로 줄 거고 또 좀 있으면 뭐예요? 1cm 줄 거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내 T세포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더 잘 생산하게 해서 암을 죽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네. 네. 자, 이거는 진실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이 잘 뭐예요? 안 믿기고 죽는 쪽이 더 믿기 쉬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 두려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생명으로 치유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기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 많으면 그게 잘, 과연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회복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멍청하게 들어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자기는 자꾸 자기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은 것처럼 나도 뭐요? 날수 있다라고 그 믿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안 되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는 과연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왜 내가 믿고 싶어도 또 강의를 들어보면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과학적 뭐요? 과학적 사실이야. 그 과학적 사실이고 이건 맞는 말인데도 그리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은 안 믿으려 그래도 뭐예요? 이렇게 믿게 하고 진실은 뭐예요? 믿으려 그래도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그것은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이 하는 일이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투쟁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어떻게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두려움을 어찌할 방법이 뭐요? 없어요. 왜?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넣어준 것 자체가 그 주체가 악령, 그 거짓의 영, 사단의 영, 두려움의 영이기 때문에 이그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영은 누구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영의 본질은 결국 조건적 사랑이야. 왜? 조건적 사랑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 왜? 말잘 들으면 상 주고 뭐요? 말안 들으면 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이라는 것이 있다. 자, 조건적 사랑에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사랑 항상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형벌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긴다면, 우리 저 뒤에, 키 크신 분, 처음에 제가 대화를 나올 때는 막 두려움이 뭐요? 기록에도 그랬잖아요. 두려운 말, 완전히 두려운 말 하지 말 것. 뭐 두려움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결국 조건적 사랑은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 정당해요. 말안 들으면 벌 주는 것이 옳다.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옳다면 나는 뭐요? 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올바로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의도적도 아닌데 내가 만약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다면 하나님이 뭐요?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뭐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되겠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지 죄가 많다고 해서 내가 그분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벌 주시는 분이라면 그건 하나 그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려면 하나 이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또 뭐요? 원수일지라도 뭐요? 원수도 뭐요? 사랑한다. 예. 이런 하나님이 내가 말 안 듣다고 형벌을 주실 리가 없다. 자, 제 말이 조리가 딱 있어요, 안 있어요?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벌을 안 준다고?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뭐예요? 그 맞는 말인데도 잘 접수가 뭐예요?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상한데 난 그렇게 잘안 믿겨. 그리고 맨날 돌아다니면 결국 못 믿습니다. 야,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뭐예요? 믿어야 되는 부분이야.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벌 주실 리가 없어. 저는 여러분 보세요. 김정은이가 저거 잘 살아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을 막 고모하고 막다 뭐예요? 그냥 화염방사기로 박살 내도. 하나님은 벌안 줘. 김정은이가 받는 벌은 뭐예요? 김정은이도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결국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사단이야. 결국 벌은 누가 김정은이한테 주고 있어요? 사단.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밤잠을 자기도 뭐예요?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 뭐 마셔야 돼? 이게 누가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런 김정은이가 뭐예요? 불쌍하다. 저놈의 자식을 내가 구원해야 돼. 사단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뭐까지 각오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 참 곤란합니다. 그렇게 막 자기를 반대하면 무조건 막다 죽여버리는 이 극악무도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김정은이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오해밖에 안 받게. 뭐 하나님 뭐 그래 김정은이도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뭐를 알아야 돼요? 어? 이 원수도 사랑하는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거를 알면 원수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 받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내가 안 두려워하려고 해서 안 두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래 이런 그렇구나 이럴 때 어느덧 두려움이 뭐예요?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덜 두려워진다는 것. 이거를 내가 느끼고 하나님께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질 때. 자,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믿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왜? 안 믿어지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잡신이 나를 믿을 수 뭐예요? 없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게 하고 싶어서 무슨 영을 보냅니까? 계속 성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잡신은 또 악령을 보내서 너는 안 나자. 너 같은 놈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네가 이 암에 걸린 것부터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이 투쟁이 일어나. 근데 내가 나 자신을 가만 보면 자꾸 누구 편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 자꾸 사단 편으로 기울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내 힘으로는 하나님 쪽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땡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찬송하시고 씩씩하게 뉴스타트를 해 가시면 점점 여러분이 사단 쪽에 기울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내가 두려움이 많이 뭐예요? 사라졌네. 라는 체험을 하는 것이 영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라 봐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모르면 성령의 체험이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령 체험한다면서 뭐 하고 있어요.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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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믿음의 그 진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막 황홀해지고, 막, 그러다가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런 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두려움은 없어져서 안 없어져. 하나도 안 없어져. 그렇죠. 그리고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질 리가 없죠. 없어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 사랑 안에,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뭐예요? 없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어 없어? 네, 조건적일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벌써 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 자체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형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형벌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이제 점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예요? 내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아,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형벌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구나.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 오히려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뭐요? 더하시는 분이지. 그 착한 말 잘 듣는 이상구보다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뭐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다. 우리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믿을 수가 뭐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자꾸 해가시면 그런 말이 쉽게 입에서 나올 수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더 빛이 없고 어두운 곳에는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더 뭐예요? 더 빛을 더 줘야죠. 병이 더 깊은 병에 걸렸으면 더 뭐를 주셔야 돼? 더 생명을 줘야죠. 그 생명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요? 생명과 은혜가 더해야 될 건 그 당연한 진리야. 그 당연한 걸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는 뭐 때문이라? 형벌 때문이라. 이게 좀 번역을 엉성하게 했어요. 이 번역이 잘된 번역 같아요. 두려움은 징벌을 뭐요? 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벌 줄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부 세미나 오늘 첫날부터 하면 돼. 사실은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데 자꾸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자기가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별 시간 안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셋인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미국에 있는 애들. 뭐 제가 어떡할 겁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 애들 잘 되도록 뭐요? 원하실 텐데 뭐. 문제는 뭐요? 이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정말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힘을 더 받고 더 느끼고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 고마하세요. 그 결국 병 낫는 게 뭐가 낫게 하는 건데? 생명이 낫게 하는 건데. 무조건적 사랑이 낫게 하는 건데. 결국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속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내 병, 네. 내 병도 하나님이 알아서 뭐예요? 하신 거.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내가 역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이구나. 역시 위대한 힘을 가진 생명이구나. 나를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체험을 봐요. 하면 그것이 나한테도 덕이요. 누구한테 덕이요? 하나님한테 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 체험을 더 깊이, 더 깊이, 더 강력하게 하실수록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이 잘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까지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